네. 근데 우리 박찬대 최고님 저번에는 압수수색 숫자 세시던 이번에는 왜 안 세주셨어요? 예, 지금 275건입니다. 아. 275대 0. 275대. 기네스북에 네.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가결은 국가적인 참사 앞에서도 최소한의 책임마저 부정한 정권에게 보내는 우리 국민의 경고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탄핵 소추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입니다. 독립적인 진상규명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 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하시고 참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유족의 고통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국정 책임 포기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